목걸이랑 팔찌를 담아놨고요. 그래서 그냥 맥북 단독으로 넣어도 나 진짜 파워 보부상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색감이 쨍하게 발색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는 시엔나, 하나는 벤시몬. 안녕. 아 이거 아주 시원하게.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가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오늘은 좀 왓츠인마이 백을 찍어볼 건데 제가 최근에 좀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CMP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앰플이 있어요. 정말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막상 출근 룩을 입으려고 하니까 회사에 입고 갈 만한 그런 출근 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연구소를 가잖아요. 가면은 다 막 화공과 분들, 공대생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조금 더 정갈한 스타일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진짜 체크 이런 스트라이프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출근할 때는 진짜 이렇게 스트라이프나 셔츠, 뭐 블라우스 제품들을 알아서 찾아 입더라고요. 진짜 제가 출근 룩의 비애를 이제 알았어요. 정말 교복 입을 때가 좋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출근 왓츠인마이 백을 진짜 찍고 싶었는데 오늘 찍게 됐잖아요. 바로 보여드리기보다 출근할 때 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가방 찾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들고 갔던 거 요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거 제가 도쿄 여행 때도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벌써 구멍까지 뚫리긴 했는데 여기에도 맥북이랑 뭐 이런 거 잘 들어가고 되게 아래에서 잘 받쳐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도 괜찮았고 근데 이거는 뭔가 모르게 가방이 살짝 무거워서 그런지 어깨가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니안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가방이에요. 처음 봤을 땐 별 생각 없었는데 가방이 되게 가볍고 퐁신퐁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맥북 단독으로 넣어도 애 좀 잘 보관하면서 다닐 수도 있고 생각보다 수납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맥북 가지고 다닐 때 좀 활용도 있게 되게 잘 들었어요. 또 애가 레더 느낌이어가지고 은근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딱 하나 들어주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키티버니 포니에서 이런 가방을 샀어요. 이거는 1박 2일 여행용 가방으로 쓰기도 되게 괜찮고요. 나일론 가방인데 생각보다 맸을 때 되게 멋들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괜찮아서 오늘은 이 가방에 짐을 싸서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툴박스라에서 진짜 수납 공간이 미쳤어요. 엄청 많아. 그리고 제가 또 2주 뒤에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그때도 이거 한번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얘가 수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나 진짜 파워 보부상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요 가방에 제일 먼저 챙길 거는 요거입니다. 텀블러. 티백을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호박수고요. 제가 이런 스댕컵을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은 집에서 그냥 먹을 때도 얼음이 엄청 천천히 녹으니까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텀블러가 꽉 잠겨 좋긴 한데 이게 디자인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물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은 흘러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놓고만 쓰는 용도?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사원증입니다. 짜잔! 저도 이렇게 대기업 사원증을 한번 손에 넣어봤는데 CMP에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저 이거 엄마 아빠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들어가면 되게 신기한 게 CMP 연구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CMP 하면은 차인박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앰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화장품 만드는 거에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근데 차인박이라니까 괜히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진짜 굉장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원증 챙기고 오늘은 이렇게 샘플들 신기하게 생긴 것도 많이 챙겨가요. 제가 저번에 미팅을 해보고 느낀 거는 정말 연구원분들이 진짜 파워 정직 정갈 그 자체예요. 정말 CMP 제품들은요 여러분 품질이 너무 좋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솔직히 CMP 브랜드 좀 비싸다는 인식이 저는 좀 있어요. 근데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품을 제형을 돌려서 쓰질 않아요. 필요랑 효능을 정말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제품마다 제형을 개발하는 브랜드인데 진짜 모든 제품마다 다 논문을 베이스로 정말 까다롭게 효능 연구를 또 거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제 효능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저한테 성분들을 보내주는 브랜드가 어딨냐고요. 저희 월급만큼 네, 입니다. 이거 엎으면 엎으면 주워 담아야죠. 근데 여러분 CMP가 어딥니까? 바로 요 LG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광고를 좀 못해. 제가 CMP 뮤즈 잘 쓰고 블랙헤드랑 프로폴리스, 뮤제너 많이 다 잘 써봤거든요. 이제 또 계절이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뮤제너 원래 있던 거 요 앰플을 싹 바꾸기로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15mm 이거 용량 뭐예요? 요 데일리 앰플인데 너무 조그마하잖아요. 또 비싼데. 그래서 이번에 용량도 늘릴 거고요. 가격도 완전히 내려버릴 거고 벌써 지금 제가 테스트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좀 확실히 연구소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면 바로바로 샘플을 보내주시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뭐 예전에 저 동아리 할 때 그 화공과 친구들 좀 있었는데 갑자기 막 엄청 멋있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샘플들 또 이렇게 회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가지고 가고 이게 성분이 엄청 비싼 성분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챙겨가고 네, 이것도 키티보니 포니 파우치인데 저 약간 이런 메쉬 소재 파우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에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 하나랑 인공눈물. 제가 렌즈를 키고 다니다 보니까 좀 뻑뻑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공눈물도 꼭 챙겨가고 향수. 이거 향수 공병은 제가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는 이거 이솝 에레미아를 넣었거든요. 이걸 통으로 들고 다니기엔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르라보 이거는 작그만하니까 그냥 단독으로 들고 다니기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 되니까 수정 화장이 좀 예쁘게 되기는 글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정 화장 패드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매씩 들어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는 좀 별로일 것 같긴 한데 쓰기엔 좀 좋아서 이렇게 같이 항상 챙겨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필요할 때가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는 이렇게 맥세이프라서 딱 붙어있는데 지금 케이스는 또 이거 애플 거거든요. 원래는 애플 제품을 주로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충전 용량도 조그마한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막 예쁜 뭐 쓰레기다 이러길래 그냥 저는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얘는 그냥 뭔가 되게 다양한 걸 넣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주얼리를 넣어서 다니거든요. 되게 급하게 나갈 때는 주얼리를 깜빡하고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뭔가 주얼리 없이 나가면 벌거벗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챙겨서 다닙니다. 여기에는 제가 목걸이랑 팔찌를 담아놨고요. 그냥 이렇게 보관해도 되기는 하는데 거리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딱딱딱 거리는 거 제가 되게 안 좋아해서 그냥 저는 은 보호도 할 겸 소리도 듣기 싫어서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가지고 넣어서 다니면은 소리도 안 나고 깔끔하게 잘 들고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고 챙기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여름이니까 데오드란트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매번 여름마다 또 구매를 하는 제품인데 땀을 안 나게 해주기보다는 땀은 그냥 그대로 나는데 땀 냄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제품이고 저는 항상 이 롤온 제품을 쓰거든요. 이렇게 겨드랑이랑 이렇게 가슴골 땀 이렇게 나는 부분에 발라주고요. 얘는 무향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발라도 땀 냄새는 안 나는데 제가 좀 평소에 우디하고 막 그런 시원한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이거 이솝 데오드란트 저번에 구매했던 거 있죠. 이것도 꼭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뿌려서 다닙니다. 그리고 얘는 가끔씩은 들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괄사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마켓컬리에서 구매하긴 했는데 제가 이 거북목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오랫동안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편두통이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 이걸로 목 밑에 이렇게 꾹 눌러주면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제가 말했죠. 바디라인도 관리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끔씩 이렇게 혈액순환할 때 싹싹 밀어주면 괜찮아요. 글라스 괄사보다 이렇게 우디한 괄사가 되게 느낌이 있어서 좋아해요. 얼굴에는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뭔가 목이랑 바디에는 선크림 바르기 저는 좀 싫더라고요. 뭔가 되게 찝찝하고 끈끈하고 근데 또 안 다니면 여러분 몸에도 김이 생기는 거 아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선스틱을 써봤을 때 바르고 났을 때 끈끈하거나 뭐 답답함 이런 게 안 느껴지고 진짜 얇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랐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까먹을 정도로
정말 가볍게 발리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스틱은 계속 덧발라주면은 좀 덜 탈 것 같아서 이렇게 항상 챙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르면 되게 시원해요. 여러분도 꼭 챙겨다녀야 됩니다, 선스틱은. 그리고 제가 손이 진짜 미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핸드크림 안 발라줘도 큐티클이 너무 심하게 더러워지고 손끝이 다 까져요.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도 핸드크림이지만 이렇게 큐티클 영양제 있죠. 이런 거 그냥 하나씩 꼭 갖고 다니면서 이 오일을 좀 발라주면은 손이 좀 그래도 매끈매끈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소한 차이 하나로 사람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색조는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니거든요. 얘 지금 되게 짜디몽땅해졌는데 애교살 스틱. 다른 건 몰라도 애교살은 좀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로지듀. 립은 제가 글로시 립에 엄청 빠져있는데 그 무엇도 아워글래스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엄청 촉촉하고 입술도 예뻐 보이는데 사람이 분위기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클리오 틴트 나온 거 있죠? 이것도 되게 광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색감이 쨍하게 발색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되게 글로시하게 꿀립처럼 예쁘게 싹 번지면서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 좀 입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연구소 갈 때는 이렇게 셔츠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면은 진짜 연구분들도 다 이렇게 셔츠 많이 입고 계세요. 그럼 이제 출근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서원증 걸었어요. 좀 제법 회사원 같지 않나요? 이거 셔츠 지난번에 제가 지그재그 하울 때 보여드렸던 건데 안 접어 입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접어서 입을 거고 오늘은 이거 툴박스.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지금 맥북도 이렇게 챙겨가요. 이거 툴박스가 딱 여름에 들기도 되게 좋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들고 가방 뭔가 이렇게만 들고 가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아주 MG스러운 키링 하나는 시에나 하나는 벤시모 이거 지금 여기다가 달고 가려고요. 근데 얘는 키링 달 데가 따로 없어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버클에다가 지금 달았어요. 캡칭. 그러면 이제 출근해볼까요? 안녕. 저도 유튜브 해요. 야, 갑자기요? 갑자기 카메라 의식하신 거 아니죠? 우와. 진짜요? 네, 개인들. 개인 이름 다. 아, 연구원들. 네, 연구원 1인당 다. 우와. 한 아들 지급되고 다 개인 거. 네. 우와, 너무 신기해. 그 앰플이 되는 거. 네, 앰플이 되는 거고 이제 UV 안방 신기의 원료도. 파우더구나. 네. 이게 그 파우더로. 아, 이거 아주 시원하게 나오네요. 예. 네, 딱 한 번 쓸 정도로. 오. 성분인데 그런 설명 좀 해 주세요. SCI급 논문도 기재하고 이제 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하는 발로의 원료예요. 아. 오히려 그 끈적임이 사라졌는데 네. 롤링할 때 네. 미끄덩거리는 약간의 그 사용감이 알로에 그렇죠. 네. 아. 그거를 저희가 한명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장이 뜨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밀리는 감정은 없었어요. 네. 지금 진정에 좋은 건 다 들어갔네요. 진정 성분끼리 감초도 들어가고 감초도 들어가고 아 요즘 유행하는 모든 좋은 성분이 다 들어갔어요. 옆에 식구인데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는 샘플들이거든요. 네. 실제로 써도 되는 화장품 제형들이니까 뭐 네. 원하실 때는 저 안에서 하나 따서 써보셔도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조금 바이어 근데 씨가 훨씬 더 쓰기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손등에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완전 산뜻하게 다 스며들어서 맞아요. 되게 농도 있게 조금 멈춰있어요. 몽글몽글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무겁고 두꺼운 게 아니라 또 발리면 물이 착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그래서 네. 그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추출물보다 가루가 순도가 훨씬 더 높은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루로 된 네, 거다라고. 네. 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입고 하는데 옷도 못 입고 옷도 없어. 이게 아니라 워낙 여느님께서 패션 하는데
당황. 사실 공대생들 거기 재미없는 애들 아니야. 못 있는 애들 아니야. 이런 걸 깨주면 재미있게.